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행복합니까? 억울합니까? 엄청 억울하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일지 모릅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어요. 탐욕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게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있냐. 아마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좀 어떻게 해보시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결코 이렇지가 않아요. 자기는 지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 이렇게 당신 앞에 당당히 서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까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재판도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정치적인 자리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자기가 여러 번 놓여 있었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억울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억울함이 목에까지 찬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막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미치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때로는 그게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일 수도 있고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은혜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여기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갔어요. 아, 그때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지, 맞아, 그때도 일하셨는데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억울함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세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